자, 이번에는 산수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. 산수화를 좀 전엔 좀 작은 종이에다 그리곤 했었는데, 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규격을 조금 넓혀서 화선지 전지의 절반, 반절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먹 작업을 들어가야겠죠. 채색 이전에 먹 작업. 자, 녹목을 붓에 찍어서 화면의 무게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. 잘 생각해서 첫 출발을 해야겠죠. 역시 뭐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오른쪽으로 우선 무게가 좀 중심이 쏠리게 되네요. 오른쪽으로 먼저 산을 한번 그려 봅시다. 이쯤. 윤곽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입체감을 내도록 해야겠죠. 촘촘하게, 엉성하게 묘사하지 말고, 치밀하게, 촘촘하게 묘사를 해줘야 채색을 은은하게 해서 잘 봤습니다. 그래야 그림이 살아나죠. 긁어 내려와라. 조금만 더 손을 봐주고,
자, 조금 더. 야. 야, 참. 난, 좋았어. 다 좋아. 일단. 자, 이 정도로 중심을 잡아놓고 중심을 좀 이동시킵시다. 구도를 이번에 이쯤. 좋아, 좋다. 그다음. 기염, 기염. 아, 난 말이야. 세상에.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야.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. 눈감을 설치해가지고 나무를 이쪽에 좀 넣어서 소나무를
자, 세상. 소나무나 하나뿐이라. 쓰러질 듯이 야채에다 키 작은 소나무. 다음엔 잎을 매달아라. 잎사귀를 그려 넣어주어라. 소나무. 다음에 이렇게 타. 아, 또. 난 참. 그렇지, 이렇게 흐려라. 저 위에 소나무. 됐고, 조금 짙게 앞에 나무는 좀 짙게. 앞에 나무는 좀 짙게,
아니야. 됐어. 됐어.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렇고 저쪽으로 넘어가라. 저쪽으로 뛰어라. 이번엔 이쪽 너머로 와라.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는 거야.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는 거라고. 물기가 좀 많다니까 물기를 좀 뽑고. 이렇게. 또, 이 부분 입체감 강조. 대체 윤곽, 윤곽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. 일단 됐고, 구도상으로 봐서 일단 됐고, 그 다음에 멀리 이쯤 와서 모양이 모아서 높은 산을 좀 그려주라. 너무 강하지 않게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. 너무 강하지 않게. 너무 강하지 않게.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라. 지그재그 왔다 갔다. 구도가 자연스러운가? 됐어. 꼼꼼하게, 꼼꼼하게. 꼼꼼하게. 여기다 소나무를 하나 좀 크게 심어주자. 소나무를 좀 강하게 심어줘야겠다. 여기에 소나무를 강하게 심는다. 소나무 기둥을 씌워주고. 가지를 뻗어주고.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죠.